10번 봤어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는 것이네. 자, 10번에. 자, 적절치 않는가 한번 봅시다. 자, 미드 컴퓨전은 혼동 속에서. 혼동이야. 어브 클라트. 자, 그래서 혼동 중에서. 자, 클라트. 자, 혼동과 어수선함이야. 클라트는. 클라트 어수선함. 내추럴 인바이런먼트는 자연 환경의 혼동과 어수선함 속에서. 어수선함 속에서. 프레더터. 육식자들은 컨센트레이티드 집중을 해요. 자, 집중을 해. 그들의 서치, 탐색을. 자, 탐색을 집중을 해요. 텔테일 사인즈는 감춤을 드러내는 텔테일. 그대로 해석하니까 뭔데? 이야기를 말해주지. 이야기를 말해준다는 것은 우리말로, 자, 뭐야? 감춤을 드러낸다, 이 말이야. 감춤을 드러낸다. 감춤을 드러내는 징후들, 텔테일. 감춤을 드러내는 징후들의 탐색에 육식자들은 집중을 해요. 자, ignoring ever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것은 무시하면서. 에이, 그러겠지? There is a great,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이거, 탐색에는. 자, when you specialize, 여러분이 전문으로 할 때, searching for specific은 특별한 디테일, 세부사항을 찾는 걸 전문으로 해요. 즉, 탐색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search, 그러하니. 자, cryptically, 그러면 탐색을 뭔데? 자, 여러분들이 전문으로 할 때, 심지어 뭔데? 자, 크립티컬리는 비밀스럽게, 이런 말이야. 비밀스럽게 색깔을 위장한 먹이도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겠죠. 비밀스럽게 위장한 어떤 먹이들도 아주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크립티컬리. 비밀스럽게 색깔을 한 먹이도 아주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리 좋을수록 역시 비용이 있어요. 무슨 비용? 자, 페이닝은 지불해야 될 비용이야. 특 크로스 어텐션, 너무 많이 관심을 주었을 때는, 자,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센스는 뭐뭐 때문에. You cannot become blind. 여러분은 보지 못할 수 있어. To the alternatives는 다른 걸못 봐, 대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자, when a bird, 새가, searches, 찾아. Intently는 강력하게 찾아. Caterpillars는 애벌레를 찾아. Then look like twigs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애벌레를 찾게 될 때. 새는 분명히 뭔데? 자, 새는 뭔데? 애벌레는 잘 찾겠지. 그러나 가까이 있는 나방은 못 찾겠지. 왜? 애벌레만 찾으니까. 위에서 힌트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뭔데? 가까이 있는 나방은 미시즈, 놓친다 해야 되겠지. 가까이 있는 나방은 놓친다. 바로 앞에서 힌트가 나왔지? 자, look like bark는 뭔데? look like bark는 껍질처럼 보이는, 뭐야? 자, 나방은 놓치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애벌레만 찾고 있기 때문에. 애벌레만 탐색하니까. The benefit of, 뭔데? concealing, coloration은, 자, 숨겨주는 색이니까 보호색의 어떤, 자, 장점이야. 보호색의 장점은 is not, that이야가 아니야. It provides, 그것이 제공한다. A solid는 확고한 보장, 생존에. 그걸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래의 바삐야. 뭔데? 그것은 consistent는 일관되게 생산해요. 뭔데? 자, a small edge는 약간의 우세만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약간의 우세. 약간 이익을 봐. In the chance는 가능성이 있어서, living,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어서, through each, 각각의 어떤 successive는 연속적인, 자, 위협적인 어떤 조우, 연속적이고 위협적인 조우, 각각의 연속적이고 위협적인 조우를 통해서, 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약간의 우세만을 생산한다라는 거야. 자, 생산은 에러 미니멈, 최소한에 있어서, 자, 심지어 에러 미니멈은 최소한에 있어서, 심지어 조그만 지연이야. 뷰티인 더 어프로치는 접근이야. 프레더트는 육식자와 그리고 그 육식자의 그 후의 어떤 공격, 육식자와 그 후의 육식자의 공격의 접근 사이에서의 약간의 지연. 왜? 보호색 때문에 약간의 뭔데 지연이 있을 수 있겠지. 못 봐가지고. 바로 그것은 can help 도와요. 보호색을 띤 먹이 동물이 escape 탈출하도록 도울 수 있지. 약간의 우세만 있으면. And 그리고 at best. 자, 최상의 경우에서는, 자, 뭐야, 최상의 경우에서는 그 보호색을 띤 먹이는 will be completely, 완전히 overcooked는 뭔데, 간과되다. 즉, 상대가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상대가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오버루크. 그래서 먼저 최상위 기구는 먹이는, 자, 완전히 무시가 된대. 클라트는 어수선함, 텔테일은 감춘 걸 드러낸다. 이야기를 말한다. 이 말이야. 크립티컬리는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다음 보자.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 문장. 자, open casualty. 자, 종종 뭔데? A casualty of war는 전쟁의 피해자들은, 예? 자, 전쟁의 어떤 뭔데? Oh, casualty, 피해자. 자, 전쟁의, 종종 전쟁의 피해자, food, 음식은, can also be, 역시 weapon of war, 전쟁의 무기가 돼요. 전쟁의 종종 피해자인 식량은 종종 전쟁의 무기다. 자, the provision, 조항과 withholding, 차단하는가, food, 음식, 음식에 대한 어떤 공급, 그리고 음식을 Withholding은 차단하는 거야. 철수야. 바로 그것은 is view. 비춰져요. As the legitimate은 합법적인 전쟁 전략이다. Stem from은 나오는 전략. 전통적인 어떤 use, 사용. 자, blockade는 뭔데? 차단. 혹은 siege는 포위. tactic은 전술. During conflict는 갈등, 전쟁 중에. 자, 차단이나 포위 전략의 전통적 사용에서 나오는 명백한 뭔데 전쟁 전술로서 비춰질 수 있어. 음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음식 공급과 자 음식 어떤 뭔데 음식을 어떤 차단하는 거. 공급과 차단이야 음식. 자 그러면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지금 뭐야? 식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부터 뭐만 나와야 돼?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식량에 대해서만 나와야 된다. 내용이 food 음식은 can be withheld 철수돼요. 자 뭐야? 그러니까 차단된다 이 말이야. Preventing it. 막기 위해서 그것이 being grown 재배되고 harvest 수확되는 거자 수확되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뭔데 자 그래서 음식은 뭐야 자 withhold는 뭔데 자 보류된다 이 말이야 차단하다 자 차단돼 자 막기 위해서 막는 거 여기서 그것이 재배되고 수확되는 거 그리고 수확되는 것을 자 그리고 뭔데 파괴하면서 그것을 뭔데 자 그리고 뭐야 그것을 뭔데 파괴하는 거에서 뭐한 후에 수확을 한 후에 파괴하는 거에서 그리고 막음으로써 그거의 수송을 막음으로써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니 자두 번째 그러면 요거 바이어에서 A, B, C가 연결됐고 또 바이가 또 하나 또 있어 그래서 X, Y야 그리고 자 purposefully는 고의적으로 contaminating is 음식을 오염시켜 혹은 otherwise 달리는 자, 렌더링이 그 음식이 부적합하게 만들어 휴먼 컨셈션 인간 소비에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은 차단될 수 있다는 거지. 전쟁 무기니까. 디즈 푸드 쇼티지 이러한 음식의 공급 듀어링 워타임 전쟁 중에 바로 그것은 증가시게요. 자, 푸드 인시큐리티는 음식 불안전성을 그러나 더 모스트 스레트닝 팩트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 더 어펙트 푸드 어베러빌리티는 음식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것은 웨더 디제스 디제스터즈는 뭔데? 날씨 재난이에요. 날씨 재난이. 코우즈드 바이는 야기되어지네. 크라이밋 체인지는 기후 변화에서 야기되어지는 날씨 재난이에요. 기후 변화에서 야기되어지는 날씨, 기후 변화에서 야기되어지는 날씨 어떤 뭔데? 자, 재난이다. 그러면 3번 봐보세요. 지금 기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전쟁 중에 음식이 부족하면 불안전성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이용 가능한 음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날씨 변화에서 야기되어지는, 날씨 재난이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죠. 지금 전쟁 시에, 자, 이, 뭐야, 식량을 무기화, 되는 상황하에서는 인간이 개입돼서 지금 식량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날씨에 의해서 위협받는 자 식량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전쟁 무기 때문에 자 상대방에서 자이 뭐야 이 식량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걸로부터 지금 현재 자 식량을 쓸수 없다. 이런 말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3번은 관계가 없겠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However, 그러나 Since the adoption of 1949, 1949년 제네바 자 컨벤션 조항이야. Sometimes 때때로
자, 인포멀리는 인포멀 비공식적으로 언급되어져 뭘로? 룰을 접어 전쟁의 규칙으로 언급되어지는 제네바 1949년 협약 채택 이래 인터내셔널 휴매니테리언 로는 국제적인 인권법은 이동을 했어요. 투어 더 프로 프로히비팅은 금지하는 것. 딜리버리스는 신중하게 스타베이션 굶주림을 야기시킨다. 시빌리언 파퓰레이션은 시민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말이야. 시빌리언 파퓰레이션은 시민 인구니까 그들을 고의적으로 굶기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쟁 중에 식량을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얼터너티브리 대안적으로 어떻게 돼? 이그조테이션 권고. 이그젠테이션은 권고야. 대안적으로 이그조테이션 권고. 정부의 어떤 권고. 전쟁 시 정부의 권고. 투 어보이드 피해라. 푸드 뭐야? 웨이스티지. 음식 낭비를 피해라. 음식 낭비를 피해라. As a means 수단으로서 contributing to war efforts 전쟁 노력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음식 낭비를 피해라. 전쟁 시 정부에 의한 그런 권고는 워 커먼 플레이스 아주 흔해요. 바이 더 미드 20th는 20세기 중반에 있어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전쟁과 식량 무기야. 그리고 뭐 협약, 전쟁 시 식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죠. 근데 아까 3번은 뭔데? 날씨에 의해서 기하 현상이 생긴다 했으니까 전쟁이라는 어떤 기본적 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야. 그다음 봅시다. 주어진 갈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리 되어 있습니까? food intake는 음식 섭취는 is essential 필수적이요. for survival은 생존에. every living organism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물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에요. 뭐가 음식 섭취가. The failure of the detect는 탐지하는 데 실패한다. spoiled는 상한 혹은 탁신 푸드는 독성의 음식을 탐지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되면 캐네브 그것은 이 리터는 치명적인 리터럴 컨스퀀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요. 리터럴이 음식 섭취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독성을 모르게 되면 상한 음식을 탐지 못하면 뭔데 치명적인 결과는 뭐야 아프거나 죽을 수 있잖아. 그렇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음식은 냄새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냄새 나는 음식 윗문장과 연관성이 있어요. 윗문장과 연관성을 가져야 돼. 연관성과 그다음에 반복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반복성 서로 반복성.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신중해야 되겠죠. 2번은 될 가능성이 역으로 높네요. 그러므로 그것은 놀랍지가 않아. 인간이 사용했다 모든 그들의 오감을 사용해요. To analyze를 분석하기 위해서 음식의 질을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죽지 않으려면 마치 연관성이 있네. First judgment는 첫 번째 판단. Of the value of food sources는 음식 소스의 가치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은 is made 이루어져요. 뭐에 의해서 appearance는 외모와 냄새에 의해서. 외모하고 냄새. 외모는 달콤한 냄새가 나면 좋겠죠. 냄새가 맛있게 보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1번에 또 A번에 또돼 있죠. 뭐야? 매력적이고 냄새가 아주 멋진 음식. 이런 음식은 이제 테이크 받아들여져요. Oral cavity. 어디 섭취가 된다? 뭐 여기서 구강에 의해서. 구강에 의해서. Here, 여기에 있어서. Based on the complex는 다양한 뭐야? 센서리는 맛의 어떤 analysis 분석에 의해서. That's not only. Not only 뭔데? 오, 그래서 여기에서 기출하여 복잡한 어떤 감각 분석에 기초해서 not only restricted는 뭔데 단지 제한되어져 the sense of taste 미각에 미각 그러니까 맛의 감각 미각에 제한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한되어질 뿐만 그러니까 미각에 제한되어질 뿐만 아니라 포함해 냄새와 접촉과 히어링 듣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아주 복잡한 감각적 어떤 분석에 기초해서 the final decision 최종적인 결정, about 가난 결정, ingestion 섭취할 건가, rejection 거부할 건가 음식에 바로 그것이 is made 이루어지게 된다, is made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뭔데 맛의 감각에만 단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야. 맛의 단지 맛의 감각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 이 말이야. 냄새나
접촉이나 히어링 이런 것도 포함한 분석에 기초해서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자. 프리퀀트리 빈번하게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 뷰티 앤 디퍼런트 센스즈는 서로 다른 감각 사이에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복잡한 상호작용이 inappropriated는 부적절하게도 언급이 되어져요. referred to as는 뭔데? 테이스트 맛보기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감각이 결합됐는데도 그지? 비록 그것은 should be better called 보다 잘 불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리냐? 자, flavor reception. 자, 향기 지각이다. 향기 지각이다 이 말이야. 맛의 지각이다 이 말이야. 테이스트는 그냥 입맛만을 가리키는데 이때 flavor는 여러 가지 감각의 맛의 지각이야.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했으니까 멀티플 센스즈는 우리의 오감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리터는 치명적인 리터는 뭐라고? 치명적인 이 단어 여러분 알아두면 아주 편리하겠어요. 13번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봅시다. 자, despite such early support 그런 초기 지지에도 불구하고 the levels of relation correlation이야 수준 자 상호관계 수준 자 obtained는 얻어진다 beauty인 자 measures는 어떤 척도 of simple reaction은 단순 반응 시간의 어떤 척도, 그리고 다양한 기준적 어떤 measures는 척도, intelligence는 지성의 척도, 이런 것 사이에서 얻어지는 어떤 상호관계 수준은, 자, have been weak, 아주 약하대. 이 말이 뭔 말일까? 하여튼 뭔데, 초기 지원이 앞에 나오겠지? 그런 어떤 초기 서포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 측정 단순한 반응 시간의 측정과 그리고 다양한 기준 척도 지성에 대한 이거 사이에서 얻어지는 상관관계 수준은 아주 약하다. 이거에 들어갈 곳을 찾아봐야 돼. 자 한번 보자.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뒤에는 약하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고 앞쪽은 초기 지원이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야.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believe, 믿은 사람들. individual difference는 개인적 차이. intelligence는 지성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 지성에 있어서 개인적 어떤 차이는, 자, can be traced, 추적되어 올라갈 수 있다. back to see, 단순히 순전한 속도. 자, information processing은 정보 처리의 순전한 속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그래서, 지성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는 정보 처리 과정의 순전한 속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have tended to use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simple reaction time은 단순한 반응 시간. 그리고 related task는 단순한 반응 시간과 그리고 related 자, 단순한 반응 시간과 그리고 관련된 어떤 태스크, 자, 태스크 사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대. 이 말이 뭔 말일까? 아직도 조금 애매모호하죠?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뜻의 내용은 약간은 불충분해.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자, 직역하면 어떻게 돼? 지성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는, 뭔데? 개인적 차이가, 자, 이 정보 처리 과정의 순전한 속도까지 추적되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야. 개인적 차이. 바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경향이 있어서 간단한 반응 시간과 관련된 일을 서로 연관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대. 그래서 in simple 간단한 reaction time 프로그램 반응 시간 자 이 paradigm 어떤 그런 어떤 체계 이런 말이야 그런 체계 하에서 the individual 개인들은 is required 요구받았어요. 자 simply to make a 자, single response는 간단한 단일 어떤 반응을 하도록. As quickly as possible는 가능한 한 빨리. Following the presentation은 제시 후에. Of stimulus는 자극의 제시 후에. Following 후에야 자극의 제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자, 단일의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can tell you. 자,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To press the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라.
your keyboard, keyboard에 있는 whenever 때마다, whenever 때마다 picture, 그림, frog, 뭐야? 개구리의 그림이 show up, 나타날 때마다 자, 키보드를 눌러라. 뭐 이런 식으로. 에?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는 might show you. 자, 우리는 보여줘요.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뭔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펭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피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 개구리 보여주고, 지레프를 보여주고, 키링, 그리고 자, 프로그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면 your reaction time, 여러분의 반응 시간은 could be measured, 뭐야, 측정되질 수 있어요. How quickly, 얼마나 빨리 여러분이 hit the space bar, space bar를 누르는가. After the frog는 개구리가 was shown each time, 매번 보여진 후에. This paradigm, 이러한 paradigm은 have been widely, 폭넓게 사용되었어요. Since the days of Francis Galton. Francis는 갈튼 시절이래. 이 사람이 누구냐? Father, 아버지야. Psychometric은 심리 측정학의 아버지야. 자, 아버지인데 이 사람 시절이래 폭넓게 사용되어졌어요. 뭘로? As a measure of intelligence는 지성의 사용으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지성의 사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반응 시간을 가지고 지능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면 자, 보자. 여기 들어가야 돼. 이러한 뭔데 초기였던 뭐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패러다임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지원해 준 것이죠. 그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 이 단순 반응 시간의 척도, 잰 것과 지성의 어떤 표준 척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하냐를 지성이 높은 걸본 거야. 이런 사이에서 얻어진 상관관계 수준은 사실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빠르다 해서 반드시 지성이 좋은 건 아니고 반응이 느리다 해서 지성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건 순전히 운동신경만 지금 측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약했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뭐라고? 약했다. 약했다. 상관관계가 약했다. 자, 상관관계가 약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여기서부터 3번에서부터 다시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안 보였니? 3번 정도에서부터 요 정도부터 안 보였네. 그때 우리는 뭔데?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펭귄, 피시, 프로그, 지레프, 그리고 뭐야, 개구리. 그럼 여러분의 반응 시간은 측정되어져요. 얼마나 빨리 여러분이 때리는가? 자, 스페이스 바를. 뭔데? 개구리가 매번 보여진 후에. 그러면 이러한 패런다면 폭넓게 사용되어졌죠. 프랜시스 갈튼, 뭔데 심리 측정학의 아버지인 이 사람 시절이래 뭘로서? 자, 지성 측정으로서. 그런데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어떤 뭐야 단순 반응 시간 측정과 표준 어떤 뭔데 지능 척도 사이에 상관관계 수준은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믿으러 가자. 그래서 There seems to be much more. 훨씬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성에는. 뭐보다도 자, 순전히 뭔데? 속도. 이 속도는 뭔데? 자, 반응 시간. 반응 시간.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 이 속도보다도 자, 지성에는 훨씬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뒤에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오케이? 14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봐보세요. 자, 프리포런털 뭐야? 코르텍스는 전전두피야. 전전두피질이다. 여러분들 요 두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리포런털은 전두엽. 자, 코르텍스는 대뇌피질이야. 그래서 뭔데? 전두엽 대뇌피질인데 여기는 전전두피질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 자, 이 두뇌 앞쪽에 있는 대뇌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위에 봐보세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죠. 자, 요약하는 것은 쭉 읽고 요약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뉴로사이언티스트는 신경과학자 닥터 지오 콤마, 자, 지조라티와 그의 팀은 워컨덕팅 수행 중이었어요.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자, 모터 뉴런은 신경세포에 대해서, 그리고 워빙 할프도 도움을 받았어요. 썸 먼키는 일부 원숭이에서 이 원숭이의 두뇌 활동은 자 워즈빙 모니터들은 감독이 되었는데 이거에 의해서 자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a lab assistant
자, 연구실 조교가 리턴도 돌아왔어요. 프로모 브레이크 휴식으로부터 이링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 원숭이 who was also taking a break. 휴식을 역시 취하고 있었네. From participating은 참여하는 걸로부터. experiment는 실험에 참여하는 걸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원숭이는 was just sitting. 단지 앉았어요. relaxed manner는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as the monkey, 원숭이가 앞접도 관찰했을 때 아이스크림, 빙 컨슘들은 먹어지고 있는 아이스크림, 소모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보았을 때 일렉트릭 액티버티는 뭐야? 전기활동, 이니지 브레인은 두뇌의 전기활동이 워저 출입구도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마치 그것이 액츄얼리 실질적으로 컨슘이 먹고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먹는 것처럼 두뇌가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야, 이야기 자체가. 자, 그러면 디스, 이것은 included, 포함했어요. making the physical movement란 신체적 활동을 만드는 거, 요구되어지는 신체적 활동을 만드는 걸 포함했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들어올려. is arm은 팔을 들어올려. to raise. 뭔데? 자, 그들의 어떤 아이스크림을, 뭔데? 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 가져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팔을 들어올리는 거. 바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다는 거지. 포함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봐가지고 두뇌가 움직이는데 이것은 포함했대. 자, 신체적 움직임, 요구되어지는 신체적 움직임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들어올려. 팔을 뭔데? 아이스크림을 들기 위해서 입쪽으로. 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워즈나 이링, 실제로 먹지 않아. But only watching, 단지 지켜만 보고 있어. 그런데 모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두뇌나 몸이 움직이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리조라티의 관심은 워즈 어라우즈는 각성되었어. 그래서 리조라티가 뭔가 느낀 바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히즈 팀, 그의 팀은 뭐야? 개발을 했어. 1년의 연구를, 스타디죠.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when a monkey, 원숭이가 자, saw a human, 인간이 잃어 핏나, 핏넛을 먹는 걸 보았을 때 뉴런즈, 신경, 원숭이, monkey's brain, 원숭이 두뇌에 있는 신경은 fired, 뭐야? 작동이 된다 이 말이야. 발사된다 이 말은 여기서 발사된다 이 말은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발사가 돼 활동하기 시작해. 마치 그것이 먹고 있는 것처럼 핏넛을. time after time은 여러 번, 여러 번 뉴런즈 신경. 자, in the prefrontal cortex는 전두엽의 대뇌 피질에 신경은 반응을 해요. perception은 개념, action은 뭔데? 행동 개념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떤 행동인데? were observed는 관찰되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관찰이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을 먹어 혹은 핏넛을 먹어. 그럼 먹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먹었을 때 행동의 개념과 관련돼서 대뇌 피질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위 문장을 요약해 보자. 요약합시다. While conducting experiment, 실험하는 중에 motor neuron을, 자, 운동 어떤 신경을 한 팀의 과학자들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니? When a monkey, 먼키가 지켜볼 때 누군가가 특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는 음식을 먹는 거 있는데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 자, 뉴런즈 신경, 자, 신경, 원숭이 두뇌의 신경도 역시 활성화돼. 마치 원숭이도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 행동을 하는 거니까, 자, 모방하다, 시뮬레이트, 모방하는 것처럼. 그래서 답이 3번 된다는 거 아주 쉽게 고를 수 있겠어요. 15에서 17, 다음 그리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카메는 워저 쏴이, 아주 순수한, 수줍은 10대, 그러니까 10살이네. 후에저 트러블, 어려움을 가져요. 자, thinking on, 자, his feet은 자기 발로 생각한다. 이 말은 뭔데? 즉석에서 판단한다 이 말이야. 자기 발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즉석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즉석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즉석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는 10대 아이다. 10살 먹은 아이야, 카멘은. 자, 그리고 뭔데? 어쿼드는 어설픔을 느껴요. 소셜 시츄에이션은 사회적 상황에. 자, 허, 걸스카우트, 뭐야, 트룹은, 뭐야, 그녀의 걸스카우트 단원들은, 이, 자, is putting on, 개최하다. putting on, 개최하다. 파티, 파티를 개최해.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야. 자, 그래서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put on show 하면 쇼하다. put on 파티 하면 파티를 열다. 이런 말이야. 자, local nursing home은 지역 양로원에서. and 그리고 scout leader는
자, was assigned 할당했어요. 출연 멤버들은 단원 구성원들에게 뭘 할당했니? 서로 다른 역할과 리스폰서빌리티 책임, 보다 이벤트 그 행사에 대한. They were planning on. 그들은 계획 중이었네. Having a raffle. 자, 복권 추첨을 하다. Raffle은 뭔데? 복권, 추첨식 복권이야. Raffle은 추첨식 복권이야. 자, 추첨식 복권을 할 예정이었고, 추첨식. And, 그리고 그녀는 요구했어요. Comment이. 자, collect 한번 모아, 자, 수집해라. Raffle 티켓은 복권, 추첨 복권을 모아라. From all the 모든 양로원 거주자로부터. 그리고 then announce 선언해라. 자, 멤버즈는 구성원들, 당첨된 사람들, as they were chosen은 그들이 선택될 때, 자, 당첨된 사람을 선언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는 알았다는 아무 관련이 없지. 연관성을 찾아봐. 카면은 그 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위에 일이 복권 추첨일이니까 답이 이걸로 간다는 거 알겠죠? 받아들였다 해서 힌트를 받아서. 자, 그러면 받아들인 거야. without saying anything. 아무것도 말하는 것 없이.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실어 온다. Pick her up. After meeting은 회의에. 자, 근데 어머니는 알아차렸어. 그녀의 딸이 뭔데 unusual 이상할 정도로 quiet해, 조용해. 자, drive home은 집으로 운전해 가는 중에. When she asked, 그녀가 한번 물어봤어. If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잘못된지 어쩐지. 그랬을 때, 카메는 말을 해. Everything is fine. 모든 것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her mood는 뭔데? 그녀의 mood는, 그녀의 어떤 분위기는, 그녀의 mood는 뭔데? remains. 머물렀어요. serious는 아주 뭔데? 아주 진지하게 머물렀네. 어떻게, throughout evening은 밤새 아주 뭔데? 진지한 상태로 머문 거야. 그녀의 딸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제 여기서 딸이야. 딸의 분위기가. Finally, 마침내, during, 자, quiet time은 아주 조용할 때. She and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와 딸,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공유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Before bedtime, 잠자기 전. 자, Carmen은 tell, 말을 했어요. 그녀에게. 그녀는 누구요? 카멘에 있어서 지금 그녀는 어머니가 되겠죠. 이거 요것만 어머니니까 틀렸겠다. 뒤에 보면 어머니에게 파티 어사인먼트, 파티 숙제와 숙제에 대해서 그리고 컴패스도 고백했어요. She dearly, 그녀는 정말로 doesn't want to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What she has been asked, she's been asked, has been asked야. 그녀가 요청받은 것을 하고 싶지 않다. 즉, 자, 이 추첨식 복권을 자 쭉 거두어들여 가지고 자 당첨자를 발표하는 걸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네.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뭐야 이제 어머니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알았어요. past experience, 과거 경험으로부터 뭘 알았냐. 자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can lead to, 초래할 수 있어. stomachache는 복통을, 그리고 difficulty는 어려움, sleeping, 잠자는데 어려움. 그녀는 제안해서 대디하라고. 자 그녀와 카멘은 try to think of, 생각할 수 있다.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거. 자, 딸이 could do instead, 대신 잘할 수 있는 거. 카멘은 is a very good piano player, 아주 좋은 피아노 뭐야 연주하는 사람이고. has been practicing, 연습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리고 a lot, 매우 많이 최근에. so,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제안했어요. 뭐라고? 딸이 자,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해야 된다고. in the background, 뭐야 배경에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카멘은 likes this idea. 이 생각을 아주 좋아했네. 노인형 알았기 때문에. enough practice는 충분한 연습은 will give 그녀에게 confidence 자신감을 줘. 자, 그녀가 could도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뭔데? 아주 자신감을 준다는 거. 어떤 자신감? 그녀는 이것을 매우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때 대선 동격이야. The next day, 다음날, 그녀의 어머니는 called group leader. 자, group leader에게 전화를 해서 explain 설명했어요. how, small talk, 어떻게 조그만 자, 말이나 이야기, in front of group, 그룹 앞에서 그것이 makes 카멘, 카멘을 넘어서 초조하게 만드는가, 설명을 했고, 그녀는 suggested, 제안했어요. 카멘은 play the piano, 피아노를 대신에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her true leader, true leader는 unaware는 알지 못했네. 카멘이, 뭐야, this talent, 이러한 재능을 가졌다는 거, 그는 이제 accept, 받아들였어요. in suggested, 그녀는 열정적으로, when 카멘, 카멘이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들었을 때, she's a little bit, 그녀는 안도했어요. 자, she can contribute, 이제 그녀가 공헌할 수 있다. in ONA는 그녀 자신의 방법으로, 즉, 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까, 자,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은 D번만 달랐죠. D번만, 자, 어머니를 가르치겠다. 자, 그러면 15의 순서는 자, 이거 되겠고.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자, 사가 되겠고. 자, 윗글에 카멘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뭘까?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건 뭐야? 5번 틀렸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초조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초조해지기 때문에 자, 미션을 바꿨잖아. 그죠?